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저희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물리학의 원리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쫓아서 원리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셨지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혼돈스럽게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죠. 그 질서를 쭉 부여하시는 것이 창세기 또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렇듯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고 원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류인력의 원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떨어뜨리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걸 떨어뜨렸을 때 옆으로 가거나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밑으로 끌어달리는 힘이 있고 그래서 노면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동시에 속한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영이 죽기도 하고 영이 상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 별로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아셔서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 전부터 이제 영적 세계의 원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원리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하여간 원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섯 번째가 많구나.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표현이냐면 세상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의 영. 그렇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이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이외에도 다른 많은 영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보면 종의 영, 양자의 영 말이 나오죠. 또 그 다음 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도 보면 악의 영 또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또 요한일서에 보면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기도 보면 성령 말고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속한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도 있다는 거죠.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보면 또 미혹의 영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 또 그 다음에 계시록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아버지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게 보면 귀신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말고도 다른 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말고도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미혹의 영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무슨 영도 있고 무슨 영도 있고 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뭐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좀 길어지면 3주 정도를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뭔가를 다룰 텐데 그걸 이해하려면 오늘 다루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주변에 세레나 못 들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파일로라도 나중에라도 들으시라고 전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기초를 오늘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이런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간 기초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근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여간 하나님의 영 말고도 다른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말고도 다른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물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의 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 이외의 영에 대해서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성경에 나온 내용들과 일치하지 않고 둘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외작용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을 싸워나가는 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전쟁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적 세계 안에 전쟁을 할 만한 대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이외의 영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 구절들을 오늘 살펴봤잖아요. 영을 분별하라고 그러고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라 그러고 뭐 귀신의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여러 영들의 이름이 나오듯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얘기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성경은 성령 말고도 영적인 다른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영적인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 영적인 원리에 대한 걸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하여간 성경이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세상의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각종 다양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영적인 원리를 살펴볼 텐데 다섯 번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인간은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1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뭐 천사가 다른 영을 받았다 이런 얘기 없잖아. 마귀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건 뭐 불가능한 얘기잖아. 이 영적인 존재는요 또 다른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그냥 그 자체로 영적인 존재야.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독특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육체 안에 거하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혼과 육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셨잖아요. 리빙 스피릿으로 만드셨잖아.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몸 안에 눈에 보이는 육체 안에 영이 거하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영적인 존재하고는 다른 특징을 갖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 안에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받아들일 수 있고 세상의 영, 다른 영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래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세상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 세상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만의 독특한 어떤 속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 말고 동물들도 영을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돼지 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잖아. 그런 거 보면 돼지 안에도 뭐 영이 거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돼지는 영적인 존재는 아니죠. 그냥 그 육체 안에 영이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사람 안에 영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영을 받아들여서 그 영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약간 독특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똑같은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악과를 지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의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다른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복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 말고 뭐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상의 영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의 영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인간의 어떤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영에 대한 일곱 번째 특징,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것에 의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혼의 논리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뭐냐 이걸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영적인 게 있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영적인 게 정확히 뭐야? 영이 정확히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난항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 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은 혼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설명하는 건 불가능한데 그중에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중요한 부분들만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따라갑시다. 자, 영이라고 하는 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파워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의식을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물론 자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천사도 물론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귀신도 악한 영도 다 자의식을 갖고 있는 걸로 묘사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자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어떤 뭐 기나 에너지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하여간 영은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영은 어떤 건가? 영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영의 정확한 정체는 뭘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외에도 뭐 종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또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뭐 종교의 영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종교의 영, 음란의 영, 그다음에 세상의 영, 물질의 영 뭐 이런 많은 영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속성이 뭔가. 첫째, 영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영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인데 영의 데피니션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영은 뭐냐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기억하세요.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속성이 있는데 영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향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이게 영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어떤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거하면서 무언가를 향한 갈망을 일으켜요. 이게 영의 가장 프라이머리 그 속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갈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성령 받고 나면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그 알고 싶고 너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막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마구마구 올라오지요. 올라오는데 그게 왜 그래? 그러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 아무도 설명을 못해. 왜 그러는지. 내가 왜 갑자기 예수에 미쳤는지. 내가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눈물이 나는지, 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졌는지, 이 갈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왜 그래? 어제까지 안 그랬잖아. 합리적인 이유를 대봐. 왜 갑자기 예수에 미친 거야?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유는 영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속성은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무언가를 향한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망을. 이해가 되십니까?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갈망은요, 무엇을 그래서 만들어내냐면, 삶의 의미가 뭔지를 디파인 합니다. 갈망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뭔지가 각 사람에게 정의되기 시작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만몬의 영이다. 뭐, 이런 돈. 예. 돈의 영이다.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겠어요?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거지. 예,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돈을 버는 거지. 이 갈망을 이루는 게 삶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갈망이 일어나고 그 갈망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삶의 의미가 뭔지를 디파인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뭔지가 정해지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삶의 의미가 뭔지가 정해지면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가 정해져요. 그 삶의 의미를 이루어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 삶의 의미가 채워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만족이에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그 갈망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이라고 했죠. 가장 근원적인 힘인데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갈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니까 그 갈망이 뭐를 만들어내요? 삶의 의미, 예, 미닝을 디파인하기 시작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지 의미 있다고 느끼지?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의미를 디파인하고 의미는 결국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서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이 행복과 만족을 향해서 사람이 그것을 찾고 추구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찾고 추구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어떤 영이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무언가를 찾고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고 추구하고 성취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만족을 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면엔 그것을 향한 갈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그런 찾고 추구하고 움직이는 것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서 결국 무언가를 향한 집착과 중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영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이
영적 세계 원리를 살펴보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도 봐야 되겠어요, 이거. 이 시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은 뭐라고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언가를 향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갈망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멍 때리고 있을 겁니다. 아무런 갈망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멍 때리고 있지. 그러니까 이 영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살아있을 때 죽어있는 시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원하는 것도 없고, 이루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도 없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영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영이 있을 때 그 영이 갈망을 만들어내고 그 갈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게 하냐면 갈망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디파인하죠. 그 갈망을 성취하는 게 삶의 의미인 거지. 그리고 그 삶의 의미는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그 갈망을 이루는 것을 행복하다고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은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주목하게 하고 찾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영은 집착과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음란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갈망을 일으키겠어요? 성적인 일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거지.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성취됐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만족스럽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찾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란의 영이죠. 또 종교의 영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종교적인 것을 향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랑 좀 다른 거예요. 종교적인 갈망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그 종교적인 것을 찾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우리가 움직이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또 물질의 영은 어떻습니까? 만몬의 영. 이 만몬의 영 앞서 말씀드렸죠. 이 만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돈과 재물을 향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의미로 만들게 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에 행복과 만족을 디파인하게 함으로써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찾고 그쪽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돈에 대해서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권력의 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똑같습니다. 권력을 향한 갈망을 줍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는 것을 인생의 의미와 만족으로 여기게 하고 그 결과 권력을 찾고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이라는 거예요. 영.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인본주의, 공산주의 이것이 다 어떤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사상이 아닙니다.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들 김일성이 3대째 내려오는데 아직도 김일성으로 줄줄줄 우는 거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되세요? 머리로 절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라서 그런 거야. 영이라서. 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주는 거야.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주사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이 안에 주기 때문에 그냥 그 북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라도 다 망했는데 뭐 나라라도 뭐 부강했으면 모르겠는데 나라도 다 망했고 그리고 독재로 치자면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재고 인권 탄압으로 치자면 정말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데 왜 본인들은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뭐 옛날에는 뭐 외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전부 다 속고 있어.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나만이 훨씬 더 잘 산다는 것도 알고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영이니까. 이게 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황당한 증상들을 보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영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자, 이것이 여러분 영인데 인간은요. 이런 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을 근데 어떻게 받게 되느냐? 그 열쇠가 뭐냐면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좀 더 할 텐데.
그래서 이 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영이란 뭡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모든 영들을 그냥 총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그냥 세상의 것을 향한 갈망을 주는 영을 다 세상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보이는 것을 향한 갈망을 주는 거, 뭐 돈에 대한 거든지 권력에 대한 건지 뭐 성에 대한 거든지 하여간 보이는 것에 대한,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을 주는 것을 세상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을 향한 갈망을 주는 영인데, 그래서 그 결과 세상에 속한 것들,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두게 하고,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 집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자, 영의 이제 두 번째 속성이 있는데, 영의 두 번째 속성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영은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던 질서예요. 사람은 영, 혼, 육의 질서 속에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떤 영이든지 그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은 이 혼과 육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혼과 육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뭐 세상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비슷한 속성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영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게 일어나죠? 갈망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갈망이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원한 본향을 향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정상적인 인간의 상태일 때 우리 안에 어떤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망과 갈급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원하는 갈망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이 갈망이었어요. 예. 성령을 받고 났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야. 예. 그전까지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한 90% 사실인 것 같아. 그래도 100% 사실일까? 어떻게 알아 그거를? 성경만 읽어봐가지고 여러분 이게 100% 사실이라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든 역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인 진리지 그것이 뭐 가서 봤어? 뭐 아니잖아. 그냥 그랬을 거다.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읽어봐가지고서는요. 성경만 읽어봐가지고서는 이것이 100%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뭐 이럴 수는 있어요. 한 80%, 90%의 확률로 이건 진리일 것 같아. 이럴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100% 믿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믿어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설명 못하지. 갑자기 왜 믿어지는데? 몰라. 그런데 그냥 믿어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네. 그리고 제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막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막 하나님께 뭔가 드릴 거 생각하면 막 너무 기쁘고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막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막 나고 막 하나님께 더 막 뭐 하고 싶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변화거든. 왜 그러는데 이유가 뭔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그럴까요? 영이니까. 영이 그냥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영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내가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그것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막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성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산주의의 영,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황당하고 저게 뭐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그러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설명할 수 없는 거.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갈망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통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통달이라고 하는 것의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류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류나우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search라는 뜻입니다. search. 찾다, 조사하다,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즉, 영이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면 그 갈망은 우리 혼으로 하여금 에류나오, 즉 찾고 조사하고 추구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혼에게 뭐를 하게 하냐면 에류나오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사하고 살피고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제 혼에게 에류나오 하시도록 시키셨어요. 뭐를 에류나오 하냐면 하나님을 서치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신앙 서적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 목말라 하면서 찾아가기 시작하고 이게 뭐예요? 제 혼이 에류나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래서 이 갈망과 의미가 우리 혼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잖아요. 우리의 지를 자극해서 찾고 조사하고 추구하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감정을 또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요, 감동을 받도록 하고 그것을 더 기뻐하도록 해서 지를 더 에류나오하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의지가 움직이게 되지요. 자, 이것이 여러분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예. 자, 세상의 영 역시 똑같아요. 세상의 영도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어떤 갈망을 일으킵니다. 뭐 돈에 대한 갈망이든 권력에 대한 갈망이든 성에 대한 갈망이든 뭐 게임에 대한 갈망이든 하여간 갈망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고들 그러셨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것도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한번 들어오면 우리 혼을 그냥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 갈망이요 우리를 에류나오하도록 합니다. 계속 우리의 지를 자극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찾게 해요. 추구하게 해요. 네. 게임의 영. 혹시 여기 게임의 영을 받은 인간이 있는가? 게임의 영이 분명히 있어요. 게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 영이 뭐를 하겠어요? 게임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겠지. 게임을 향한 갈망을 일으켜서 우리 혼으로 뭐를 하게 하겠어요? 찾아보게 하는 거지. 게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하고, 이 게임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하고, 게임을 더 싸게 그걸 뭐지? 템 맞아? 예. 템을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하고 심지어는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나도 게임의 영에 사로잡혀 봐서 알아. 예.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대학원 다닐 때 한번 게임의 영에 사로잡혔는데 한 1년이요 하루처럼 지나가더라고.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가고 실제로 어땠냐면 그날이 이제 유학 가기 위해서 GR이라고 하는 시험을 봐야 되는 날이었어요. 시험 봐야 되는 날이었는데 게임을 막 밤새도록 하고 있어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 이게 뭔가 아닌데 그날이 시험 보는 날이었던 거야. 시험 못 봤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1년 늦게 갔잖아. 유학을. 심각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그 영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왔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뭘 하게 되냐면은 이 템을 구해야 되는데 돈 내고 살려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해킹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 이게 게임의 영이 분명히 있어. 게임의 영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냥 게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는가? 조심해라. 이 게임의 영은 너희 인생을 그냥 완전히 그냥 거덜낸다. 거덜내.
자,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의 영이 임하면 꼭 게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임하잖아. 그러면 그 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혼으로 그것을 찾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은 재미를 느끼게 하고 점점 그것이 재밌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그 일을 계속 찾고 추구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혼을 지배해버립니다. 우리의 혼을 지배해버려요. 근데 이것이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방식과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방식은 달라요.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존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배하실 때도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강제로 우리 사람을 매뉴플레이트 하거나 조종하거나 강압적으로 지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세상의 영은 달라요. 세상의 영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도둑 강도라 그랬어요. 강도는 집에 들어오면 집안 주인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억압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과 육을 지배해버려요. 벗어나지 못하게 해버려요. 왜? 악한 놈이니까. 자, 이것이 하여간 예,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혼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이 영에게 지배되는 것을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또 알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알게 하다라는 뜻보다 보다, 주목하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atch 또는 look at 뭐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보다, 주목하다, 그리고 보고 주목하니까 결국 알아차리는 거지. 네. 저기서 뭐가 일어나는데 안 보고 있어. 그럼 모르는 건데 봤어. 그러니까 아,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식을 추구해서 알게 했다는 의미보다는 보는 것에 초점이 가 있어요. 보다, 주목하다, 찾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입니다. 에이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은 말이에요. 주목해서 보게 합니다. 주목해서 보게 해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영은요, 보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영은 보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영은 주목해서 보게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주목해서 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주목해서 보게 해요. 성령을 받으면 12절 다시 뛰어나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에이돈하게 하려 함이라. 주목하여 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예. 세상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여러분 보는 것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물론 모든 게 다 영이 역사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단순한 관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단계에서는 뭐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닐 수 있어. 그런데 계속 주목해서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주목해서 보고 반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빠져들면 결국 뭐가 여러분 안에 꽈리를 틀게 되는 거예요? 영이 꽈리를 틀게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자리를 잡으실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자리를 잡을 거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또한 이것은 이 주목하여 보게 하는 것은 영이 역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가 이것도 동일해요.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텐데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가, 뭐 게임의 영이든 뭐 세상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봄으로. 볼때 들어오는 거예요. 볼 때. 주목하여 볼때 들어오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지 않는데 그 영이 그냥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뭔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고. 계속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반복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할 때 뭐예요? 그 영이 우리 안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마치 물방울 같아요. 이 물방울이 말이에요. 멀리 있을 때는 그냥 분리된 물방울이었는데 이것이 가까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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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지다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훅 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그렇지? 응. 이제 그런 거 해봤어? 예, 물방울, 그러니까 물방울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철판 같은 데다 물방울 두 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를 가까이 해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그냥 훅 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영이 마치 그런 거야.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의존하고 주목해서 보고 관심을 가지고 또 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그 영이 여러분 안으로 훅 하고 들어와서 여러분 영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음란의 영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계속 음란물들을 볼때 들어오는 거야. 안 보는데 음란의 영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와? 음란물을 계속 보고 관심을 가지고 또 보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뭐 호기심에 한두 번 실수한 것일 수 있어. 뭐 처음에 한두 번 보는 게다 음란의 영은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또 보고 관심을 갖고 또 찾아보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순간에 훅 하고 그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훅 하고 안에 들어와서 그냥 우리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반대로 성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어떻게 성령께서 훅 하고 들어오시는 줄 아세요? 계속 보고 성령님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추구하고 누구시지? 알고 싶은데 어떤 분이시지? 계속 에이돈할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훅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안 가졌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훅 들어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영은 여러분 보는 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은 영적인 것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보는 것은 영적인 것의 문을 열어주는 거야. 문을 닫아두면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문을 닫아두면 절대로 못 들어와요. 예, 문을 열어야 들어오는 것인데, 문을 어떻게 여는 거예요? 보는 걸로 여는 거예요. 성령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이든지, 세상의 영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이든지, 하여간 보는 것을 통해서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강화시키는 데도 똑같은 방식이 쓰입니다. 에이돈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이 언제 강해지냐면 그걸 계속 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면 언제 성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시죠. 이분을 볼 때. 계속 이분을 알기 원하고, 계속 이분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찾기 원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해지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다른 영이 있어. 무슨 권력의 영이든 게임의 영이든 음란의 영이든 뭔가 있어. 그럼 이게 여러분 언제 강해져요? 계속 그걸 볼 때. 음란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계속 음란물을 봐. 그럼 여러분 이게 더 강해져서 우리를 완전히 혼을 지배해 버리는 거야. 영은 강해지는 것만큼 혼을 지배하는 거거든. 영이 강해지는 것만큼 혼을 지배해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영이 아주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은 뭐의 싸움이에요? 보는 것의 싸움이에요. 보는 것. 보는 것의 싸움이에요. 보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 그냥 이 말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누가복음 11장은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쭉 가르치신 장이에요.
쭉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쭉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총 여섯 가지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셨는데 이게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인데 그 중간에 나온 게 이거예요. 그 중간에 나온 게 이건데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진리 되신 성령님 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빛이 밝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빛이 밝을까요? 내 눈이 밝으면. 내 눈이 계속 빛을 바라보면 네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강해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눈이 나쁘면 내 눈이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계속 주목하여 보면 우리 안에도 어두워진다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거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언제 영적으로 멍해지는지 아십니까? 멍해지는지 아십니까? 눈이 나쁠 때, 보는 것이 계속 나쁜 것을 볼 때, 계속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을 볼 때, 그때 우리 안에 영이 멍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요 다음 것까지 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자, 오늘은 기초적인 성경 공부기 때문에 약간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이거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혈과 육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혈과 육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함이라. 유명한 전신갑주 얘기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전신갑주가 쭉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섯 가지 성령 그 전신갑주 얘기가 쭉 등장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뭐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크게 분류해 보면요.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뭐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의의 호심경이라든지 믿음의 방패라든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투구라든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 따온 말인데 이것은 진실됨과 충성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사야서 57장에서 따온 말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칭의보다는 어떤 거룩함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마귀가 틈 탈 수 없도록 하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고 불의한 것이 있고 뭐 거짓말이 있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그런 영들이 틈탄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하게 되면 무슨 영이 틈타겠어요? 거짓의 영이 틈타는 거야. 네? 네. 또 계속 음란한 생각들을 하고 음란물을 보게 되면 거기 무슨 영이 틈타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틈타는 거예요. 네. 계속 하여간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 세상의 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틈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합시다.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마세요. 계속 그쪽에서 얼쩡거리지 말라는 거야. 계속 그쪽 가서 얼쩡 거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영이 거기 꼬여. 그래서 훅 하고 들어와. 아시겠습니까? 괜히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말고, 괜히 잘난 체 하지 말고, 아, 나는 그런 데 들어가 있어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 막 이딴 교만 떨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런 데 들어가 있으면 결국엔 거기에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전신갑주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틈을 주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의 싸움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깊게 다룰 텐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은, 우리의 혼은 영적인 싸움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틈을 주지 않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틈을 주지 않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계속 틈을 주지 않도록,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노출이 됐고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영에 노출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혼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싸우려고 해봐야 영의 그 지배와 영의 이 통치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원래 영의 속성이야. 하나님께서 영을 혼을 영 아래 두셨기 때문에 질서상 우리 혼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영으로부터 그 뭐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라 그러셨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영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이신 분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이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었느니라. 와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강한 자가 뭐야? 세상의 영을 얘기하는 거지. 귀신, 악한 영, 무슨 그 각종 영들. 예. 악한 영, 무슨 거짓의 영, 뭐, 예. 뭐냐 이게. 귀신의 영, 무슨 영, 무슨 영. 하여간 이 각종 영들이 강한 자야. 왜 강한 자예요? 우리의 혼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란 뜻이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란 뜻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오신다는 거야.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면 끝난다는 거야. 이게 영적인 싸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는 첫째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야?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야.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영에게 노출될 수 있는, 세상의 영에게 노출될 수 있는 틈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 틈을 막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영이 여러분 안으로 훅 하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진짜예요. 어느 순간 그 영이 훅 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 영이 돈에 대한 것이든 음란에 대한 것이든 게임에 대한 것이든 어떤 사상에 대한 것이든 인본주의 사상 이것도 다 영이거든.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노출돼 있으면 계속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그 사상의 영이 훅 들어오는 거야. 교만하지 말라고. 나는 거기 들어가서도 그리스도인의 뭐를 지켜낼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혼의 생각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면요 그 영은 훅 들어와. 아닐 것 같아요? 훅 들어와요. 아, 나는 뭐 아무리 뭐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뭐 동성애든 무슨 뭐 공산당이든 하여간 뭐든지 간에 그런 데 들어가 있어도 나는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믿음과 중심을 지킬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게 다 혼적인 생각이라고. 계속 그런 데 노출돼 있으면, 계속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권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영이 훅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올 것 같아. 훅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을 노출시킬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에 여러분들의 눈을 노출시킬까를 결정하는 거거든. 두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한 이 영들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뭐 세상의 사방에다 세상의 영인데, 사방의 세상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는 것 투성인데,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뭐 아이폰 새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갈망 안 생겨? 아이폰의 영에서 자유로워? 아이폰 안 쓰나? 세상의 이 사방의 주변에 여러분 세상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는 영들의 유혹이 질비한데 뭐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야. 성령께 의탁하라는 거야. 세상의 영을 세상의 영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더 강한 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더 강한 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굴복시키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더 강한 자이신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우리 말로 기도로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더 강한 자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 안에도 다른 영이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신학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신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신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양신의 역사라는 말을 썼어요. 양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도 일하시는데 보면 마귀도 같이 일한단 말이야. 한 사람 안에서 막 두 가지 역사를 동시에 보게 되는 이런 얘기들을 옛날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양신의 역사. 그리고 저도 임상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그 안에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영이 안에 들어온 건지 밖에서 유혹을 한 건지 뭐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안에 들어왔다기보다는 밖에서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온 거랑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랑 현상적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냥 그 영의 영향력 아래서 그냥 사로잡히게 되는 이건 여러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동일하게 일어나더라고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의 지배 아래 있지 않도록 그 이야기는 세상의 영이 주는 갈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들이 있는가를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영이 지금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건지 밖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신학적으로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여러분 안에 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 영의 영향권 아래 있는 거야. 갈망이 계속 내 안에 생기고 있다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이든 아니면 우리 젊은 친구들 뭐 게임이든 아니면 음란물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집착이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하늘에 속한 것 이외에 갈망을 주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영이 주는 갈망입니다. 왜? 땅에 속한 것에 대한 갈망이니까. 네? 그것이 꼭 세상적으로 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성공하고 싶어하는 걸 누가 죄라 그러겠어. 그렇지만 그 갈망이 내 삶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도 영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 꼭 죄는 아닐 수 있어. 세상적으로 죄는 아닐 수 있어.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갈망들을 일으키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의지적으로 선택하시고 둘째는 기도하십시다. 더 강한 자가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더 강한 자이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갈망들을 잠재워주시고 굴복시켜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굴복시켜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결박시켜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다른 갈망들을 끊어주십시오. 다른 갈망들을 결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라는 거야. 이렇게 두드리라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망을 향한 영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무슨 무슨 영아 떠나갈지어다. 무슨 무슨 영아 성령께 굴복할지어다. 무슨 무슨 영아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싸움은 혼에 속한 싸움이 아니야. 혼으로 노력해봐야 못 이겨. 성령께서 싸우셔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이 세상의 영들이